출발합니다. 먼저 원정팀 수원삼성의 킥오프로 전반전 출발하는 6라운드 경기입니다. 하면서 신세계가 던지기 준비. 빠르게 던져주면서 중앙으로 타가트를 봅니다. 그리고 타가트는 두 명 사이 좋아요. 앞쪽으로 대안, 밀어주고 대안, 대안 에티 그대로 봐. 골! 대안 수원삼성 1대0. 역시 강원에게 강한 면모. 타가트가 지켜낸 볼을 네. 대안이 침착하게 페널티 박스에서 오늘 경기 첫 번째 골을 만들어 냈습니다. 그리고 대안은 너무나 무심한 골 세레머니 이어나갑니다. 1대0. 이제 수원삼성이 앞서나갑니다. 수능인 한 방에 타가트가 볼을 지켜내고 네. 빠져들어간 대안에게 대안이 정말 침착하게 이번 시즌 첫 골을 본인이 만들어냈습니다. 이제 187번째 자신의 골을 만들고 있는 대안입니다. 여기서 라인을 완전히 타고난 이후에 네. 대안이 정말 침착하게 반대 골문으로 김원준 골키퍼를 제치고 오늘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. 골키퍼가 1대1 상황에서 이렇게 침착할 수가 있군요. 워낙 침착한 선수니까 뭐 네. 통산 186골을 또 기록을 하고 있죠. 침착하게 슈팅을 만들어냈고 골을 만들어낸 이후에 세레머니도 상당히 침착했습니다. 이 위치에서는 뭐 염기훈의 왼발을 또 기대해볼 만하죠. 엄청난 왼발을 자랑하는 염기훈. 염기훈이 또 가까운 위치에서 좋은 찬스를 잡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염기훈의 프리킥 좋은 위치. 상주와의 경기에서 프리킥 위치보다 더 좋습니다. 염기훈 기둥 걸고 왼발로 갑니다. 왼발 슈팅 골! 염기훈의 7번째 골! 역사가 만들어지는군요. 이제는 2대0. 이 골로 인해서 70-70 클럽을 달성하게 됐습니다. 자, 축구팬이라면 염기훈에게 땡큐를 외쳐야 되죠. 이게 바로 7번째 골입니다. 엄청난 골이에요. 이전은 뭐 거의 염기훈 줄이죠. 염기훈에게 득점을 기대한다는 말이 끝나자마자 네. 염기훈이 또 김원준을 이겨내면서 두 번째 추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. 자, 이렇게 염기훈은 덤덤하게 자신의 7번째 골을 축하합니다. 70-70 클럽 타임. 이동국에 이어서 두 번째 엄청난 기록이 만들어집니다. 김원준의 왼발이 여기서 그냥 네. 골문 반대 먼 코스 쪽으로 도달이 되면서 김원준을 뚫어냈습니다. 1차 벽 왼쪽. 이 시간대는 거의 이제 수원의 승리로 굳어지는 골이 나왔습니다. 두 명 사이. 자, 주심이 그대로 휘슬을 부는군요. 이렇게 경기 마무리. 오늘 경기 대안과 염기훈의 골. 수원 삼성의 원정 경기에서 2대0의 승리를 가져갑니다.